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기능하는 자들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아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나의 영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6월 13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기능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보면 우리는 바울이 검투사가 되어 동물과 맞붙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을 검투사로 만드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가 동물과 싸우기 위해 수풀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사람들과 육체적인 싸움에 휘말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구절에서 그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이 끔찍한 경험을 다시 설명하면서 그와 그의 동료들이 끝이 없는 압박 가운데 있었고 생명의 소망까지도 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큰 고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바울과 동료들은 기도 가운데 있었고 다른 성도들도 그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고린도후서 1장 11절. 그들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사람을 대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싸움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악함을 영적인 영역에서 다루었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이르면 당신은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할 때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그 행동에 책임이 있는 영들을 대면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말했을 때 한 일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악령들에게 권세를 행사하여 사람들 위에 있는 그들의 영향력을 끊을 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행동에 책임이 있는 영들이 묶이거나 추방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에 지도자들은 그들의 잘못된 결정들이 마귀들이 그들에게 말하며 생각을 집어넣은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 도시와 국가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반드시 우리나라의 정부와 지도자들 위에 있는 마귀들의 영향력을 끊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 능력을 행사하십시오. 아멘. 물론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일들이 다 배후의 귀신들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배후에서 귀신들은 권세를 행사하여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고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며 잘못된 선택과 행동들을 행할 때 그것이 귀신의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바르게 생각하도록, 바르게 느끼도록, 그리고 바르게 선택하도록, 바른 일을 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리고 그것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어둠의 영향력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둠의 역사들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다루며 끊을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권세를 행사하며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과 한 가정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성령님께서 한 인생과 한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영향력과 권세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속박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귀신의 영향력과 역사들을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를 낱낱이 추적해서 죄를 지었거나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가르침들은 상당히 미신적이며 구약적인 관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녀들이 저주를 받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밝히 가르쳐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아비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고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의 그러한 생각과 가치와 선택과 삶의 방식과 그의 연약함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학습되어지고 자녀들도 동일한 선택과 동일한 연약함 가운데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역사의 문을 열어주는 것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형벌과 심판은 끝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았던 모든 저주의 역사들은 끝났습니다. 죽음의 강이 끝났고 새로운 삶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주장할 때 더 이상 가계에 흐르는 저주란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집안의 문화와 가치와 삶의 방식이 부모님에게도 학습되어졌고 그리고 나에게도 학습되어져서 원수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제 더 이상 원수 마귀가 합법적으로 내 삶을 파괴하며 도적질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어떠한 근거도 없고 불법적으로 그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끊어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평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며 미워할 일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기능하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간사한 계획과 속임수들을 대항하며 다루는 자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권세로 이 어둠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담대히 말하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어둠은 빛을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수 마귀가 만지며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의 속임수에 의해서 내가 굴복하지 않는 이상, 그의 속임수에 의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말하며 믿음으로 걷는 이상 마귀와 그의 영향력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의 삶을 다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세를 행사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과 그의 세상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실제와 영적인 영역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다스리기 유리한 위치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으므로 나의 삶, 나의 환경,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떤 마귀의 활동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실제와 영적인 영역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다스리기 유리한 위치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으므로 나의 삶, 나의 환경,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떤 마귀의 활동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